심지어 4년 동안이나 또 그 전에도 떨어져 계셨다면서요? 네. 그 제가 그 사업하다 보니까 예, 애가 한 10살 될 때 10살, 11살 잡힌 해에 제가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고 회사를 조금 그 순립판매소라는 그 상점을 경영하고 또 도매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저희 친할아버지, 외할아버지가 한국 분이에요. 그리고 예, 저희 아빠가 한국에 오셨고 제가 문어하고 고사리를 라진으로 해서 순립무역회사 이름으로 라진에다 도착시켜서 이렇게 한국으로 또 들여보내는 일도 했어요. 네. 그래요? 네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 못 보내고 중국 사람이 한 명 나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걸로 우리 물건인데 그러면 아빠가 또 받아서 한국에서 팔고 뭐 이런 식으로. 그치, 예전에 북한 고사리 많았거든요. 고사리하고 문어 그런 사업도 하고 막 이렇게 엄청 청진해서 제가 좀 소리가 컸어요.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회사 무슨 소장들은 다 거인다시피 우리가 거래하니까 그래서 하는 과정에 그 제가 김정일 방침으로 그 체포해서 조사해봐라 이런 일이 생겼어요. 그때 김종일이 있을 때거든요. 예, 네, 그래가지고 그때 체포해서 조사해라. 2년 거인 되도록 하다가 저 청진에는 그 보위원들을 제가 다 장악해서 돈 먹이고 살아난다. 그래서 평양에서 다시 그 국가보위부 대학 교원이 내려와서 저를 다시 조사하다 보니까 재조사. 그러니까 중국까지 들어와서 제가 거래한 중국 그런 그 무역회사가 다 알아보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, 그냥. 어. 그냥 조사는 감옥에서 받아요? 예, 그렇죠. 계속 감옥에 사는 거예요? 예, 예. 2년 반을 감옥에서 예, 받았다고요? 저 제일 많이 받았어요, 조사를. 예. 아. 그러니까 뭐 어디 무슨 뭐 비보 월경도 아니고 무슨 이런 뭐 중국 가다 잡힌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생조사하는 거예요, 깡조사. 아. 그래서 조사를 처음에는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. 근데 저를 조사한 사람이 또 재수없다 보니까 사망한 거예요. 어머, 예. 또 다시. 예, 무슨, 처음부터. 예,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하는데, 어이고. 평양에서 와가지고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4년 3개월을 예심까지 갔어요. 제가 보위부 예심까지. 그래서 보위부 예심까지 갔다가 북한에 대한 내 나라에 대한 인식이 좋았거든요. 내가 잘 먹고 잘 살고. 또 뭐 크게 뭐 북한도 뭐 돈만 있으면은 다 할 수 있는 건 하니까요. 저는 할 수 있는 건 하니까요. 뭐 차도 좀 몰고 다니고 하니까. 뭐 내 생활에 내가 만족했는데 어느 날인가 그런 상황을 딱 맞돌게 되면서 감옥 안에서 체조도 받고 뭐 고생하는 거 뭐 인간 체험 다 당해보니까 막 세상에.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. 막 무섭더라고요. 막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. 어머니 막 그 안에서도. 혹시 그러니까 정신적 압박이 굉장히 정신적 압박을 많이 받고 독감방에 앉혀놓고 이렇게 막 어떤 데는 불을 많이 주거든요. 그 막 무릎 걷어 올리고 막 맨바닥에 막 이렇게 500개, 1000개 막 앉아라 뭐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. 그 상황에서 막 그냥 눈앞에 그 볼 설 때마다 딸이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그 딸을 그 10살 때 헤어지니까 지금 어느 만큼 컸을까. 4년을 그렇게 갑자기 잡혀왔어요. 4년을 못 만진 거네 또 거기서도. 인사를 못 하고 헤어진 거네. 사정했어요. 선상승필을 해서 정말 제발 딸 사진 한 번만 좀 가져다 달라. 그것도 2년 넘어서 3년째 될 때 받아봤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애가 많이 컸고 내가 그거 막 보는 순간에 내가 더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. 그 서진을 보는 순간에 내가 이 딸을 만나보기 위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 이겨서 나가야 되겠다.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보면서 힘내고 그다음에는 내가 딱 벌설 때는 딸 생각만 한 거예요. 그냥 내 딸이 밖에서 나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 안에서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